기업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학생들의 꿈을 위한 교육기부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수술 로봇을 이용해 작은 물건을 옮겨보는 학생들. 실제 수술에 쓰이는 정교한 장비인 만큼 섬세한 조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부상 열차를 움직여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던 초전도 현상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과학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 꿈이 약간 인과 쪽 이런 건데 좀 원리 같은 것도 좀 파악하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이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전투기 체험부터 재난 교육까지 놀이처럼 즐기면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기부 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 모두 230여 개 기관이 마련한 다양한 교육기부 체험 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별 체험 학습을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길을 살릴 수 있도록 진로 체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을 교육기부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실현해 보인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강연과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는 물론 고민까지 해결해 줍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학교에 어떤 것들이 좀 적절한지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 교육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교육 기부 박람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